그런데 뿜어나오는 그 영양도 장난 오늘 채무가 작은데 원래 작은 고추가 맵다지 아니시네요. 네, 않습니까? 앞에도 매운 남자 한 친구 가셨어요. 청양고추로. 네. 네. 그러면 의상을 갈아입고 어떤 무대를 보여주기 전에 트로트 할때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. 포인트요? 네. 어떤 거? 트로트 할 때는 여기도 꺾어야 되고, 뭐 여기는 좀 이렇게 해야 된다. 꺾는 거 위주였죠. 근데 너무 큰 네. 그건가? 네. 머리가 너무 크다. 아, 커서. 그쵸. 저희도 웨이브만 하면 요 웨이브도 있고, 저 웨이브도 있고 이러니까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갈아입으실 동안 뒤를 이어서 트로트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, 괜찮으시죠? 네. 너무 못 부르면 올리지 마요. 의상이 너무 야한데. 그러면 제가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부를 테니 켜주세요. 멜론으로 켜주세요. 제가 이걸로 가사를 볼게요. 시간 좀 걸릴 텐데 괜찮을까요? 네.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저 앉아서 불러도 되나요? 네, 노래방에서 앉아서 불러와가지고 서서가 약간 잠시만요.
이 기세를 넣어서 한 번 더 부를까요? 탐탁지 않으신 건 아니죠? 갑자기 표정이 더 부를까 하니까 왜 또 부른다는 거지? 이런 표정이었는데 저는 불러야지. 불러? 태리의 노래방쇼. 평소에 노래방을 못 가는 나를 위해 만들어진 무대. 아싸. 뭐가 있을까? 꼭 이렇게 한 번 할 때도 잘하는데 두 번째 때 약간 자신이 없어. 어머나. 오케이. 화장실도 다녀오시고, 네, 잠시 쉬세요.